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펠로톤 인터랙티브, 스티치 픽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오늘의 ETF 종목 5개, 3개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 국채 3년물 입찰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 상승했고요. S&P 500은 1.42%, 나스닥은 3.6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9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1개는 보합, 그리고 3개는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3.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IT가 3.41%, 유틸리티가 1.27% 각각 상승했고요. 반면에 에너지는 1.9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이 0.86%, 산업재가 0.3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님스탁의 경우는 오늘 게임스탑이 어제에 이어서 26.94%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1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랙베리도 7% 이상 상승했고요. 럭켓컴퍼니도 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는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입니다. 19.64% 급등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1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그리고 동종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그리고 통합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은 모두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엔페이즈는 그동안 하락세가 짙었는데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6.7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바코, 의류 업체인 헤인스 브랜즈,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홀리 프론티어, 또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헤스, 그리고 미디어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은 지금 에너지, 특히 원유 관련 업체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업체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인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숏 스퀴즈로 7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주가는 오늘 애플이 4.06%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81%, 아마존닷컴이 3.76%, 알파벳이 1.64%, 페이스북이 4.09%, 그리고 테슬라가 19.64%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6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골드만삭스가 동사와 함께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쿠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으로 최근 큰 폭의 하락세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제퍼리스가 2021년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지출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0 유지하고 대형주 중에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요즘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최근 증시 하락세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고 또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조만간 새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2026년 기준으로 $1,600를 제시했었고요. 더불어서 테슬라는 2월 중국 내에 차량 인도 대수가 18,3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면서 중국 내 전기차 업체 중에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대부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이 0.03%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알파벳은 0.16%, 페이스북은 0.02%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0.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입니다. 2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SLA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기차 업종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특히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니오는 17.44%, 샤오펑은 11.33%, 그리고 리오토는 8.2% 상승했고요. 또 홍콩 주식시장 상장이 승인된 바이두는 전일 11% 급락에서 오늘 13% 급등세로 반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감 후에도 0.74% 추가 상승 중입니다.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는 오늘 6.7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PA이고요.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고 미 원유 재고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부 텍사산 원유의 가격이 오늘 1.6%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APA는 최근 6개월간 76.2%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가 5.42% 하락했고 내셔널 오일 바코가 5.34% 하락했으며 벨레로 에너지가 4.94%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69%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독형 홈트레이닝 업체입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오늘 14.4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TON이고요. 사업 지역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올 하반기에 호주에서 피트니스 기구와 인터랙티브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영향입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올해 들어서 30%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기회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더불어서 운동기구 제조업체인 너틸러스가 오늘 2.88% 상승했고요. 펠로톤 인터랙티브와 함께 성장주,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 핀도어도어가 12% 그리고 다큐사인이 10.57%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장마감 후에도 0.16% 추가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온라인 패션 스타일링 업체인 스티치픽스는 오늘 28.15%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FIX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적자로 전환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좀 혼조세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활성 고객의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티치픽스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174% 이상 급등한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오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딕스포츠 굿즈가
6.34% 하락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캠핑카 업체인 프로르 인더스트리는 1.77% 상승했습니다. 또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트럭 업체인 네비스타 인터내셔널은 0.2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티치픽스는 장마감 후에도 0.26%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10.0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창업가 겸 CEO인 에릭 위안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사 주식의 약 40%인 1800만 주, 약 6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령자는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오늘 상당폭 상승했는데 성장주, 기술주 상승세에 더불어서 주식 기부 소식에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는 3.83%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어떤 조정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9%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QQQ이고요. 오늘 3.9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103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9년 3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44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1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0.04%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 중에서 특이하게 상승률이 높았던 ETF는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10.48%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10.4억 달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비트코인 채굴장비 업체인 캐나안이고요. 전체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블록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커머더티 또 새로운 분야의 ETF 중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AN, 흔히 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12.82%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35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엔페이지 에너지로 10.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엔페이지 에너지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탄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9일 화요일 기준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